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류가 먹어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을 드리겠습니다. 111장 귀중한 봄의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절까지 보시도록 하십시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나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애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나는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내게 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례에 그곳을 그
그들은 땅하나님이 자인 명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4대 교회에 대한 주님께서 주시는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입니다. 4대 교회는 교회 형태를 가졌지만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교회인데 죽었어요. 근데 완전하게 교회가 죽은 거냐? 아니, 그 가운데 몇 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한 공동체가 있는데 죽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완전하게 다 죽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어떤 분들은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는 분들이 있죠. 글쎄요, 천주교가 이단이다. 한 단면만 보면 모르겠죠. 뭐 성모 마리아를 갖다가 뭐 이렇게 숭배한다든지 이런 이제 뭐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것이죠. 성모 마리아가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성모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도 보면 기도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내가 천주교인들 일단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죠. 뭐 기독교 교인들 가운데는 천주교 이단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죽은 교회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라고 해서 완전하게 다 그러면 사교회냐?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교회도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다 죽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우리 요즘 보세요. 예전 좀 머리 이제 좀 돌아 영적으로 좀 이렇게 있는 분들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한국 교회가 다 죽었냐? 안 그래요.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계신 분들이 계세요. 영으로 말이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나는 그래.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지러운데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숨어서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없으면 망할 거예요. 네. 아합 시대 보세요. 이세벨이 그렇게 아주 악랄하게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교회가 없어진 것 같죠. 그렇지만은 엘리야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시 엘리야도 자기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7천명 남겨. 어제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4대 교회도 여기 지금 보시면 3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죽어 있단 말이에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예요? 죽었다. 예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깡통 예수다. 그건 죽은 거다. 살아있질 않아요. 모양만 그럴듯하게 있는데 그건 죽어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식당에서 떳떳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왜 그러죠? 아, 식당에서 기도를 떳떳하게 우리가 뭐 잡아갑니까? 뭐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얼마나 어떤 분들은 아 기독교인데 건너까지 다 생생해야 되냐고. 그럼 집에서는 기도하고 저 식당에서 한 것들은 기도 안 씁니까?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막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냐?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녀요. 근데 자기가 뭐예요? 그걸 드러내지 못한 거.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사람 믿음은 박해가 오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알릴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요, 보고. 네? 초대교회 당시에 이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이에요. 원래는 그 하수도 내리는 그런 지하 동굴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박해를 받아서 나오지 못했어요. 거기 가보면 전부 뭐예요? 바깥에 장례식을 못 치니까 안에다가 다 안에 장례식을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증표를 뭐예요? 또 거기 푸시라고 이 피시 거기 있죠? 거기 표시를 갖다 그려가지고 나 예수 믿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것을 갖다가 다 사인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죽어 있단 말이에요. 죽어 있는 거 아무 무기력한 상태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복음을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지켜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언제든지 뭐예요. 네 알지 못하게 내가 임한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을 그대로 이렇게 기독교인이 실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젠가요? 뭐 잠깐 제가 이 차 안에서 방송을 들으니까 전주에 예, 기부하는 천사가 있죠. 예, 1년에 한 번씩. 성탄절 지나니 간 올 줄 알았대요. 어느 곳에다가 뭐 5천 몇백만 원 갖다 동전 막 이렇게 했다가 어제 방송에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거죠, 사실. 그분이 기독교인이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분은 기독교인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이 언제 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준비된 기독교인들이죠. 어느 때라도 자기 이름을 막 내놓고 오는 기독교인과 다르지 않습니까? 다음에 보면 그러나 그랬어요. 그런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 죽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그래 사대 사대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너희들 안에 있어 내게라고 하는 건 주님만이 아니고 너에게 있다 너희들 안에 지금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거야 합당하다 말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교회에서 보세요. 누가 알아주는 걸 원한다. 네? 그러면 이제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해요? 서운해요. 네? 삐져요. 상관없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은퇴해보면요, 이제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사랑을 주는 줄 압니다만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나를 이 교회에서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한 상관없어요. 나는 목사는 목사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 상관이 있게 생각, 내가 이 끈을 딱 잡고 있으면요, 교회는 시끄러운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할 말이 없어서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알아주면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는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건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하나 포기하면 되잖아요.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굉장히 염려를 합니다. 이 지도자들, 무슨 정치인들 때문에. 근데 정치인들이 자기들을 내려놓지는 않고 자꾸 뭐예요? 다른 상대적인, 자기와 반대적인 사람들을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싹쓸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한테 그랬다니까 예? 한 30대 대통령 나오면 그 사람 지금 밀어주겠다 노타리들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잔소리 많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라가 편안하겠어요?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도 이렇게 이 아버지지만은 자녀들이 이제 장성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따로 나한테 이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존재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은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는 걸 갖다가 이게 반대적인 때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서운하죠. 그런데 내가 우겨봐요. 그럼 우리 집안이 좋겠어요? 자녀들하고 불화가 생기죠. 그럼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바로 그렇습니다. 알아주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여기 흰옷 입은 자들은 흰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옛날에 그런 교회에서 저 이 백백교인가요? 무슨 그 사위들이 있었는데 항상 이 사람들은 흰옷을 그리고 양도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로 2가에 YMCA 지금 그 IMC 있습니다만 거기 백마를 타고 자기가 예수다 그래가지고 백마를 하얀 말을 타고 쫙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흰옷이라고 하는 건 정결하다고 하는 그런 깨끗한 성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보니까 뭐 흰옷을 입고 있다. 그거는 헛개비를 본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흰옷 입었다라는 말은 정결하다 그 말이에요.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흠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할렐루야, 생명책에서. 생명책이 요한계시록 맨 22장 끝에 보세요. 나오잖아요. 그 생명책에서라고 합니다. 생명책은 성경책이도 그걸 의미하기도 있지만은 생명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책이에요. 그 책에 너의 이름을 그래서. 그러면 이 박종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말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박종근이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는 내 인격체가 거기에 뭐예요? 넌 내 자녀야 라고 그 속에 기록되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십시오. 내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라 내 인격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그 인격체의 인격체 생명이 거기에 뭐예요? 등재되는 거라고. 넌 하나님의 시민권, 넌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부르실는지를 몰라요. 내 이 인격 전체를 거기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이름이, 자기 이름이 기록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의 그 인격이 거기에 등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똑같은 얘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그래서.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갖다가 수반하는 사람들이에요.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듣는 사람도 많아요. 설교를 안 듣는 사람 굉장히 많죠. 왜 행동이 안 옮겨지잖아요.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는 거예요. 삶이 그쪽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뀌어지는 삶이란 말이에요. 들었는데도 전혀 뭐 딴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의 이 윤리라고 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규정한 도덕과 윤리는 완전히 달라요. 그걸 우리가 이 혼돈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부모 공경이다 해야죠. 근데 어디서?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아셨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유교처럼 하는 효행, 그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유교 굉장히 좋죠. 부모 공경하는 거. 막 그 3년제도 지나고 지금 그런 사람 없잖아, 별로. 예? 탈상할 때까지 뭐, 예, 첫 번, 1년, 2년, 3년.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동네에서 3년 상 갖다 매일 갖다가 이렇게, 예? 상을 차려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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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형식이지. 형식. 예?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에서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사회 속에 살지만은 그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이 듣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든 안 뭐든 상관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기독교인답게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 나온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교회 나온 사람들이 기독교인답게 살면 뭐예요? 경찰서 없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서 없어도 교도소 없어도 돼요. 법 질서 없어도 된다고요.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대로 살아가니까. 예, 남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고, 예, 남을 존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뭐의 필요가 있겠어요? 도둑질? 생각도 안 들겠죠. 남의 걸 왜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 삶을 이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대 교회에 보낸 이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 너희들 안에 그렇게 교회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몇 사람이 있다 얘기해요. 아셨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건 내가 인정 못하겠어. 그러나 그 가운데 힘을 입은 사람,
내가 생명책에 꼭 기록해야 될 사람이 있다. 이걸 주목하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법질서와 그런 것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법질서가 있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법을 정해놓고 규제를 합니다. 법이 많을수록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하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규제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런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사대교회를 보았는데 하나님 그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흰옷을 입은 사람, 정결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다고 그 사대교회에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어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